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 제가 바로 나와 있는 곳은 심이항인데요. 여기서 바다의 보물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해서 와봤는데, 한번 무엇인지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희 진도 바다가 키우네 네. 최고의 보약 전복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가볼까요? 예. 네. 지금 이것도 진도산 미역이 아니 맞는 그렇죠. 거죠? 여기 바로 옆에 다 다시마 양식장이고. 네네네. 다시마를 네네네. 더 예. 달아서. 아. 진도산 전복이 오염되지 않는 진도 네. 천혜의 바다하고 네네. 빠른 조류 때문에 전복이 더 식감도 더 쫄깃하고 네, 육질이 또 이런 단단한 것 그러죠 그러죠. 같더라고요. 이런 폐가 보면은 엄청 깨끗해요 진도권은. 네네. 진짜 커요. 우와. 여러분, 오늘도 게스트를 한번 모셨습니다. 방금 저희가 진도 바다에서 건져온 전복으로 한번 요리를 해볼 건데요. 보시면은 택배로 주문하시면 바닷물이랑 공기를 따로 주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싱싱한 채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요리를 할 건가요? 오늘은 골뱅이 소면? 닭에 오, 좋아요, 전복 소면 좋아요, 좋아요. 세 가지 꼽고 소면 좋죠. 전복 버터구이 오!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전복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뜨겁다. 네. 데친 전복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가지고. 네. 아하. 와, 이거 보세요. 진짜 살이 오동통하니. 당근, 오이, 양파, 고추, 깻잎. 네. 네, 이렇게 자, 한 번에 다 소화를 하고. 넣어주시고, 비빔면 소스를 스피드하게. 맛이 맛있는데?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에요. 이렇게 칼집을 내야 네. 얘네 안에 버터가 쏙쏙 들어가가지고. 아. 와, 맛있겠다. 이 노릇으로만. 완성! 이제 한번 시식해볼까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엄청 크다. 우와. 아, 일단 향이. 어우, 알콩. 진짜 맛있다. 고소하고. 진짜 맛있어. 이거는 말로 설명을 할수 없다. 만들어 먹어야 이 맛을 알지. 와, 진짜 크다. 이 쫄깃쫄깃한. 진도 전복으로 면역력 키우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